여러분, 다림 김영대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내용은 스마트 교실 강의, 또 교실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낫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이렇게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그린 스크린 앞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또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여러분 컴퓨터도 강력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폰에 하는 방식들이 될 것이고, 그러한 교실이 스마트 장치에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교육이 과연, 학교가 과연, 교실이 과연, 학원이 과연 앞으로 스마트 정보 장치와 연계되는 기술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스마트 장치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보듯이 방송 전문가 없이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한번 하면 그것이 살아 숨쉬는 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iStudio Class, iStudio Office, iStudio Conference Room이라고 하는 소위 작은 극소형 방송국, 인터넷에 방송을 하는 방송장치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혹은 프로젝터로 저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그냥 강의를 해나가는 그러한 장치를 저는 마이크로 스마트 방송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아주 작다는 마이크로와 방송국이라는 내용을 같이 붙여서 마이크로 방송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서서 강의를 할 때 상대방을 텔레비에 보여가면서 자신의 강의를 보며 강의를 하는 그러한 장치로 컨퍼런스 모델, 혹은 컨퍼런스 룸에, 여러분들의 세미나 룸에 이제는 혼자 강의실 안에서, 혹은 학생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실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네트워크상에 멀리 있는 사람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강의를 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앞에 있듯이, 듣는 사람도 강사가 바로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 멀리서 따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새 밀레니엄 시대의 가장 큰 인류 역사의 문화의 기술의 충격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어떠한 과거의 현인들도, 어떠한 과거의 정권도 감히 이렇게 전 세계 인류의 브레인을, 마음을, 행동을, 정보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 정보혁명의 기술의 큰 웨폰인 이 스마트 월드를 우리는 네트워크에서도, 핸드폰 장치에서도, 프로세서에서도, LCD 디스플레이에서도, 와이파이 커넥션에서도 전 세계가 정말 뜨겁게, 지금까지 15년을 우리는 초고속 와이파이로 가는 길을, 3G, 4G로 연결되는 이 네트워크망이 만들어진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의 스마트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프레젠테이션은 강사와 칠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칠판이 없는 교실을 여러분은 교실로 생각하시기 어려운 것처럼, 칠판이, 전자칠판이, 프로젝터가 없는 세미나실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프레젠테이션도
바로 이 가상전자칠판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3개의 전자 가상칠판을 둔 다림의 특허 기술인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여러분에게 세미나실에서 프로젝터로 보이는 강의보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교실에서 하는 강의보다 더 편하게 교실에 있는 50명을 위한 강의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수백만 강사, 수백만의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이다. 또 그 장치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단순한 컴퓨터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더 강의용으로 만들었다는 것 외에도 이것을 작동하는 사람 혼자서 방송을 선생님이 혼자서 카메라 스위칭을 이렇게 바꾸고 또 그 안에서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 수정하고 키우고 거기서 마킹을 하고 바꾸고 하는 이런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강의실, 교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칠판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레볼루션과 변화와 창조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큰 변화 하나는 산업혁명 출발과 더불어서 바로 이 칠판이 출현한 것입니다. 칠판이 출현하면서 교실과 학습과 교육의 내용은 바뀌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그때부터 연기자가 되어서 만능의 재주로 프레젠테이션도 또 교육의 정보도 함께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어 갖게 하는 교실 문화가 새로이 형성된 것입니다. 뉴턴 시대에도 칠판이 없었고 아리스토텔레스 또 우리가 알지브라를 했던 피타고라스 시절에도 종이도 칠판도 없었던 교육 시절이라고 본다면 이 블랙보드 칠판에 출현은 과히 커다란 역사적 변화를 만들므로써 교실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고 글씨를 쓰면 학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와 선생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공간 60명, 최대 100여 명 정도로 나누는 학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칠판이 다시 컴퓨터 파워포인트와 연결돼서 멀티미디어 비디오 정보가 함께 발견되는 것이 불과 지금부터 20년 전 프로젝터 비전이라는 데 특허를 내면서 프로젝터가 나오고 고가의 장비가 지금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프로젝터가 없는 세미나실을 찾기 어려운 문화, 프로젝터가 모든 교실에 들어가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이제는 글씨 그림만이 아니라 글씨를 그리고 지우고 칠판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씨를 다시 보여주고 다시 비디오를 플레이해주고 시청각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체감, 가상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프로젝터 시대로 우리는 그동안 교육 정보하다 해서 멀티미디어 교실 수업을 우리는 해왔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출연과 더불어 사람들은 믿지 않던 PDA에서의 비디오들을 보게 된다. PDA라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그게 컴팩에서 만든 PDA가 있었고 다 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PDA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컴퓨터 스마트폰에서는 폰 기능도 있지만 컴퓨터를 여러분 손에 주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 컴퓨터로 검색과 연결되고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볼 수 있고 어느 강의든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스마트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우리는 이 교실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실은 선생님의 강의를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미팅의 공간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과 학생들이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마일스톤을 체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중에 강의라고 하는 것은 강의 내용은 우리가 강의 자료를 한번 쓰고 또 쓰듯이
강의도 이제 비디오로 만약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듣는 것과 같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디오와 같은 것을 만들어진다면 그 비디오는 여러분이 강의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여지듯 이제는 강의 자료 플러스 선생님의 강의를 보여주는 스마트 장치가 됨으로써 강의실은 교실의 본연의 목적인 강의를 듣는 것 플러스 디스커션과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체크하고 모티베이션을 받고 그리고 마일스톤을 짚어나가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 중에 이 강의를 따로 본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최근 플립드 러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플립드 러닝의 동화상으로 먼저 집에서 강의를 듣고 다시 학교에서 그 강의를 디스커션하고 숙제를 한다는 내용은 강의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빌 게이트는 칸스 아카데미를 보면서 비디오 레슨이 60명이 함께 듣는 교실 수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아이스튜디오와 같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교육의 강의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교실은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실의 선생님의 스승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에게 체크를 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디스커션하는 본연의 교실의 목적으로 갈 수도 있다. 선생님 모두가 연기자가 되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변화, 그동안 역사는 페이퍼 타이프라이터로 개인이 종이에 인쇄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1980년까지라고 하면 빌 게이트가 출연하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PC 플랫폼 시대,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90년대를 장식하면서 전 세계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서서 연결되어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 한국을 중심으로 시발점으로 한 초고속 통신망의 전국민화가 추진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는 당연히 10메가, 100메가를 논의하는 고속의 비디오 네트워크망이 되고 이 사이에 컴퓨터와 비디오 합집 기술은 발전해서 정보는 비디오로 갈 수 있다. 정보는 글자와 그림으로 냈던 웹상의 정보에서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거나 혹은 여러분의 웹사이트에서 비디오를 보는 시대, 바로 비디오 정보화의 시대를 접한과 동시에 초고속으로 그 비디오가 이제는 넘겨지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실시간 강의 장치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2010년 드디어 스마트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핸드폰을 통해서 강의실에 보는 칠판 강의보다 더 고선명의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강의가 여러분 핸드폰에서 교실에서 이 핸드폰을 프로젝터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이 더 자세한 걸 보게 되는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전 세계가 하나의 공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 이런 역사적 큰 변화가 한 명의 소식이 수백만에게 한 명의 이야기와 강의가 모든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으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TV시대 집에 모여서 하나의 단말기를 놓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채널을 보고 스탑 리와인드가 안 되던 과거의 TV시대에서 이제는 같은 공간에 모여도 서로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그리고 다 서로가 검색을 통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보는 스마트 공간 시대로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마트 교실의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인 지식을 알고 또 자기의 관심사를 질문하고 토의하는 공간을 교실로 본다면 우리는 스마트 교실의 중요한 팩터, 즉 강의가 스마트폰에서, 정보가 스마트폰에서 이제 한 사람의 선생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을 찾아서 듣게 되는 공간이 됐을 때의 새로운 오픈 공간의 교실이 우리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이스튜디오의 혁신, 즉 강의 내용을, 적어도 강의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의 질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갈 수도 있지만 강의는 이제
소중한 강의를 한두 선생님이 만든 것이 나눠지고 공유되고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간단히 여러분에게 스마트 시대에 해당하는 교실의 변화와 스마트폰을 통한 강의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어 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시대에 새로운 기술은 항상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작은 사이드 이펙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도전에 성공적인 역사적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더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이 되도록 그만한 데 선생님의 노력이 함께 할 것을 저는 믿고 프레젠테이션 교실 역사의 다음번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